챗GPT의 긴 나무 스틱에서 걷는 것이 서핑의 균형과 로깅의 어떤 부분에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균형과 로깅은 서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나무 스틱에서 걷는 것은 일반적으로 슬랙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은데, 균형하고 코디네이션, 그 위치 부분에서는 서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지만 약간 행동에 있어서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해서 각각의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선 서핑에서의 균형과 로깅은 참가자들이 서포드를 사용해서 파도를 타는 물 스포츠인 서핑은 균형은 서핑에서 중요합니다. 물 위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파도를 타는 동안에 보드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 위에서 균형은 중요하고 이것은 몸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롱보딩으로 알려진 로깅은 길고 좀 넓은 서프보드를 사용하면서 하는 서핑의 일종의 좀 스타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로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깅은 부드럽고 흐르는 동작과 발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서핑의 전통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균형과 로깅은 아주 강한 균형, 몸의 조종 능력, 그 다음에 보드 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당신의 몸의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슬래킹, 긴 나무 스틱을 걷기. 슬랙 라이닝이라는 것은 슬랙 라인으로 알려진 나일론이나 폴리스테린 계열로 만들어진 긴 텐션이 있는 줄 위를 걷는 것을 걷는 레크레이셔널 활동을 얘기합니다. 슬랙 라인은 두 포인트에 앙카를 유지를 하고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유연한 어떤 부분을 창조하면서 균형과 컨트롤, 조종 능력을 요구합니다. 슬랙라인에서 걷는 것은 종종 아주 좁은, 길고 좁은 줄이 있는 슬랙라인에서 걷는 것은 명백한 발의 위치, 명확한 발의 위치,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는 세밀한 조종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코어 능력, 위치, 집중을 요구합니다. 균형, 그 다음에 다이나믹 세팅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슬랙과 서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서핑은 물 위에서 파도를 타면서 하는 거라면 슬랙라인은 땅 위에서 두 곳에 단단한 나무나 단단한 곳에 앙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두 활동은 균형, 로깅, 그 다음에 서핑에 있어서 스포츠의 특성을 더 필요로 하고 그 긴 스틱 위에서 걷는 것은 슬랙 라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땅에 기반을 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실내 체육으로 지금 약간 작은 나무 스틱을 이용을 해서 로깅하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한번 그 챗GPT에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이 나무 스틱, 긴 나무 스틱으로 걷는 것은 슬랙 라이닝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나무 위를 걷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밸런스하고 코어에 중요하게 좀 도움이 되고 특히 로깅 중에 크로스워킹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크로스워킹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